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양당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까지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으로 절대 의석을 차지합니다. 특히 1등만 살아남는 소선구제 특성 때문에 거대 양당이 국회의석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후 남은 숫자의 절반만큼 비례대표를 얻는 방식입니다. 다당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까지 확보하겠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가 더욱 확고해진 겁니다. 시민사회는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례의석 확보를 통해서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선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선거제도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결단을 국회가 내려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현행 그 기득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150석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00석 이하로 줄이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양당만 참여한 협의체 운영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정한 선거개혁을 바란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못 믿겠다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는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내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양당의 야욕만이 보일 뿐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대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